설교를 승려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시고 아 인격이 참 훌륭하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경허 장마철에 제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에 폭우가 내렸고 그래서 냇가가 아주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물이 확 차오르고 그런데 거기에 발을 동동 구르고 건너지 못하고 있는 한 처자를 봅니다. 엎이세요. 업어서 건네드릴게요. 아무리 승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경허 스님에게 엎였습니다. 업어가지고 잘 냇가를 건너고 내려드렸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뒤로 한 채 또다시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를 따라오던 제자가 뿌리난 목소리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출가 수행자의 몸으로 여색을 멀리해야 하거늘 어찌 아녀자를 업고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당돌한 제자, 그에게 경허 스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벌써 그 처자를 내려놓았거늘 너는 아직도 업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아주 세속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굉장히 경건한 자기만의 도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부유합니다. 내면이 공허해요. 그리고 늘 헛헛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어떤 부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년 동안 별거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쇼윈도 부부로 그렇게 서로 참 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방송인 부부가 얼마 전에 그렇게 공중파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외모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걸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과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놓침없이 다 지켜보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시고 아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 행동을 달아 보시는 하나님,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뭐다, 중심이 어디에 있구나,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린 오늘 그 한 예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들에 계십니다. 자, 그때 4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당시 성전들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쭈루루룩 놓여 있었습니다. 13개. 예수님은 그 헌금함 하나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사람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주시하고 계신다. 그러한 내용은 굉장히 희귀한 본문입니다. 별로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질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태도,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물질을 드리느냐,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닌 것이지요. 돈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인생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하여 뼈빠져라 일합니다. 땀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욕들어 먹습니다. 때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인격 말살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꾹 참고 결국 그 돈을 손에 쥐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너무나 귀중한 돈, 인생의 결정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 예물로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소가 새끼를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예쁜 두 마리의 새끼 송아지를 보면서 아이 농부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녁밥 먹다 말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너무너무 예쁜 송아지 두 마리. 하, 얼마나 우리가 복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 중에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자 아내도 아멘 화답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했더니 퍽 꼬꾸라져가지고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밥을 먹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농부의 아내가 물어요. 아유, 대체 어떤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이 그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죽었지, 우리께 죽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거지요.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돈과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직설적인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가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다. 아니, 죄라는 것까지 말씀을 아주 세지요. 교인들이 헌금 이야기 듣기를 싫어합니다. 돈 이야기 나오면 얼굴이 탁 굳고 몸이 뒤로 이렇게 점점 가려고 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서 다 관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일이 생기지요. 4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기서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하지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뭐 가난한 거 이게 아닙니다. 극빈층을 의미를 합니다. 극빈층, 오늘 아침에 내 입에 풀칠 됐는가, 이것조차도 궁금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끼 먹고 그 다음 한 끼는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극빈층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까? 이 과부의 생활 대책이 전무한 겁니다. 상속자인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 통해서 내려오는 유산으로 겨우 구제를 받고 아들이 노년에 봉양을 해줘야 하는데, 아마도 이 과부는 극빈층이 된 걸 보니
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떨어진 것이죠. 우리로 치면 폐지 줍는 삶이 바로 그녀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부자가 헌금함 가까이 나와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르르 떨어지는 금화와 은화와 그런 동전들 소리가 현금함을 울립니다. 아주 그냥 명쾌한 공명음이 그렇게 사람들의 귓전을 때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뭐 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부유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 저 사람 저렇게 헌금 많이 하는 부자 된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이건 또 편파적인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헌금을 또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또 얼마나 복을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극빈자 과부가 낸 헌금은 그야말로 너무나 보잘 것이 없습니다. 마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죠. 두 렙돈이다. 근데 그 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부른다.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명칭은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마가복음이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 독자층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크리스천들입니다. 로마에서 통용되던 그러한 동전으로 환산을 해서 알려주는 친절함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이 유대사회에서는 두 렙돈이었다. 렙돈은 유다의 사회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동전을 말합니다. 이 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얇다, 아주 얇다, 종이장처럼 얇다. 금화, 은화, 아, 두껍잖아요. 툭툭 떨어지면서 쨍그렁 쨍그렁 소리가 나는데 이 렙돈은 너무 얇으니까 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낮은 동전입니다. 하루에 품삯인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당을 넉넉하게 잡아서 넉넉하게 10만 원이다. 그러면 1천 원이죠, 천 원. 천 원. 그게 두 렙돈이니까 2천 원입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보다 못했겠죠. 폐지 줍는 삶, 훨씬 적었을 겁니다. 여러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에 비해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은 그야말로 눈꽃만큼 이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어쩌면 무시해버리기 딱 좋은 그러한 모양새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4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각 가정에서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얘들아 일로 와봐라. 여기저기 삼삼오오 흩어져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얘기하고, 와, 이 헤롯 성전 진짜 멋있지? 이거 언제 다 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불러 모신 거예요. 그러니 다 긴장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극빈자가 틀림없어 보이는 저 과부 여인을 가리키더니 지금까지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부자보다, 일반인보다,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들 웅성거렸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아니, 아까 부자가 쏟아 넣는 거 봤잖아. 우리 예수님 이거 못 보신 거 아니야? 아, 이 여자가 이게 가난에 빠졌는데 뭘 드린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유를 알려주시죠. 4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남보다 많이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극히 일부분. 이것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그 자식들 데리고 가족 식구 데리고 그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 한번 촤악 배부르게 그냥 먹고 그렇게 돈을 지불하면 되는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평소 사고 싶었던 그러한 가방이나 그러한 뭐 신발이나 멋진 옷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다 별 그냥 주저함 없이 돈 내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그러나 이 과부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게 가지고 있던 전부였다는 것이죠. 여인의 형편상 두 렙돈이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렙돈만 헌금함에 드렸다 치더라도 어쩌면 예수님이 박수를 보내셨을지 몰라요. 야, 그것도 대단하다. 그런데 두 개를 다 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두 렙돈을 다 드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앞날을 심지어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까지 한 거죠. 모든 것을 전 존재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게 두 렙돈이 의미하는 바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여인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뼈 빠져라 이래서 그래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 옥합입니다. 그 주둥이를 딱 깨가지고 부어드리는 것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어치만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향유옥합은 결혼을 생각하는 처녀가 자기가 지참금 쪼로 가지고 가야 할 너무나 귀한 사랑하는 남편, 앞으로 태어날 아이, 행복한 가정, 자기의 미래,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향유 옥합입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자기의 앞날을 다 옥합의 기름과 함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서 이런 말 있죠. 번쩍이는 것이 모두가 금은 아니다. 여러분 같아 보여요. 근데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성전 헌금함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을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13개의 헌금함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오죽만이 왔으면 13개입니까? 거기에 막 드리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가난한 이 극빈자 과부의 헌금에 비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비할 수가 없더라. 어느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 진짜 그때가 그리워요. 우리도 예배 끝나면 그 국수를 참 먹고 그 왕성 명품 국수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그릇들을 다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날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설거지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그냥 그 고춧가루 하나 거기에 들러붙은 것 없이 깨끗하게 그냥 뽀도독 할 정도로 그냥 차곡차곡 잘 해놓더래요. 여자 집사님들이 다들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꼼꼼하게 참 열심히 잘하세요. 왜냐하면 보통이 남자들이 그냥 대충 그냥 해버리니까 이 평소에 여자 집사님들이 저리들 가세요 하고는 그냥 두 번 하느니 우리가 그냥 한 번 하고 말지 하면서 그냥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은 참 보기 드물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꼼꼼하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빙그레 웃으면서 사연을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나이면 얼마나 혈기왕성하면서 배가 고픕니까? 허기가 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잠깐 그 이제 주방에 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막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저쪽에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 끝나면 간식으로 주려고 쫙 쌓아놓은 토스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토스트 이렇게 하나 들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계란 후라이를 쏙 빼가지고는 그걸 집어 먹은 겁니다. 그러고는 탁 덮어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다 쟁반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계란 후라이 빼먹은 그 토스트가 자기 앞에 딱 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대요. 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구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모든 것을. 설거지를 맡았는데도 그 설거지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이 그 설거지 이거 제가 대충 하면 다음 주 점심 밥그릇을 하나님이 그 대충한 설거지 밥그릇 저에게 당첨시켜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웃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도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과부가 드리는 두 랩돈만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랩돈 속에 담겨있는 이 여인의 헌신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과 지금 놓여있는 형편과 모든 걸 꿰뚫어 보신 거죠. 여러분 설교 초두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자,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내면의 모든 비밀과 생각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까지도 다 속속들이 보시는 하나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행동거지 이게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왜 똑같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들락날락 했었습니다만 평생 수십 년 지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왜?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는 의식은 해요. 그러나 내 유불리에 의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들 사람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른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이 며칠 전에 이 아내에게 좀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길 목사가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다칩니다. 왜 화를 냈냐면 여러분 남자들은요 뭐 세계 평화의 위협이 다가온다 또는 뭐 탄소를 너무 우리가 막
낭비를 하면서 사용해가지고 남극과 북극에 뭐 이 빙하가 막 녹아내린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 동지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이 왜 화가 납니까?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배가 고프면. 그날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좀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아프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막 부글부글부글 압력솥 막 그냥 꽉 끼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가 결국 제가 탁 터진 거예요. 뭐 때문에? 밥 못 먹어서. 이게 남자입니다. 아, 50대가 돼도 여전히 5살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에 대해서는 밥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화내면서도 속으로는 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금 아픈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이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그 쓰레기 봉지를 들고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그럼 이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잘 버리나 잘못 버리나 보고 있는 겁니다. 아내한테 지금 막 화내고 나왔어요. 뭐 때문에요? 배고프다고. 그런데 이 아저씨를 딱 보면서 그 순간부터는 제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 아저씨도 제가 미소를 지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저한테 뭐 이야기를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주고받는 얘기가 아주 그냥 덕담 비슷하게 그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제가 방금 전에 제 아내한테 화내고 나온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아저씨는 저하고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 아파트 안에서도 마주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경비 아저씨이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별 상관없는 분에게는, 제가 그날 그분에게는 친절한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저하고 늘,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제 아내에 대해서는 아파가지고 밥 늦게 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배고프다고 화가 나는 그러한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남자분들?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요? 정말 중요한 분이 누구냐는 거,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중요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얼굴 마주 보면서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에 풍성한 품에 안겨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막 꾸밉니다. 나를 포장합니다. 내 말을 그냥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여튼 나 자신 막 때로는 연기하듯이 살아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좀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지체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그 어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드린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금전적인 가치보다 희생적인 가치를 더 보시는구나. 산술적인 가치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신앙적인 가치이구나. 예물의 가치는 그걸 드리는 사람의 희생에 의하여 그 가치가 매겨지는구나.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나 동일한 액수를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동일한 희생을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구나 동일한 액수를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동일한 희생을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같은 나의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특정하여 좁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마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주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기타 등등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새벽 기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헌신은 헌심,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헌신, 몸신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심, 헌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드리고 이제는 실천하고 내 형편과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지난주에 암으로 투병 중인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편지가 있었고 선교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무려 30번 받으신 분이십니다. 30번. 이 항암 치료가 이 사람 잡습니다. 이 암세포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상세포도 막 때려잡는 거죠. 같이 그냥 융단 폭격을 막. 전에 어느 권사님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아, 권사님 좀 어떠세요? 아, 목사님, 몇 번 받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빨래방망이로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성한 데가 없어요, 목사님. 죽겠다는 겁니다. 두 번 받았어요, 그때. 더 못 받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30차례를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하여튼 믿음으로 그냥 흔들리지 않고 돌파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사랑은 강물처럼 흐른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내용의 이 마가복음 설교였죠. 이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다가 아,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그런데 마침 그 즈음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동성애, 동성결혼 여기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셨는데 요즘에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 우리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법 제정권이 아닙니까? 이 이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만 그 안에 이 독소조항들이 그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그 안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하여튼 우리의 건강한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가 파괴될 수 있는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그 안에 폭탄처럼 숨겨져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법 제정을 이거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 그 이제 전단지를 돌리는 그러한 이제 카톡 모임이 있나 봐요. 카톡 모임이. 근데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카톡 모임에서 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어느 미자립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한 성도님 가정과 15명의 고등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이 교회도 도대체 지금 모이지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왜 이 집사님께서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에게로, 아,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래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이거 문 닫아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편지를 쓰고 거기에 이제 헌금을 선교헌금으로 저한테 전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이 벌써 3년째 암투병 중에 항암 30번 받고 있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돈 들어가는 그 청소년 자녀가 둘이 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단지 헌심, 이 생각의 차원, 이 마음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까지 나가는 거죠.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모습으로 최선의 희생, 최선의 예배, 최선의 기도, 최선의 섬김과 헌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금 보고 계실까?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한 주간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